안녕하세요, 닥터키입니다. 자, 10월 공동구매 바로 코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리 미니 PC 56256 스토어 할인 쿠폰 다운로드 받으시고 DIY DRK 105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N100 스토어 할인 쿠폰 6달러 다운로드 받으시고 DIY DRK 107 되겠습니다. 자, 현대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셔야 되겠고, 자, 첫 번째 차트리 미니 PC 이 제품 56256입니다. 지난번 5600H와는 똑같은 케이스이고 16기가 램에 512GB SSD 선택하시고 150대입니다. 플러그 타입은 EU로 하셔야 5일 무료 배송이 됩니다. US라든가 이런 거 선택하시면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좋은 거는 US 구매하시고 돼지코 끼우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한데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EU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239달러 로 되어 있는데 10달러 자동 할인되고 그리고 스토어 할인 쿠폰 4.82달러 그리고 코드 대문자 DIY DRK 그리고 105 넣으시면 40달러 추가 할인이 돼서 185달러인데 현대 비자카드로 구매를 하시면 135달러 관세가 안 나오게 됩니다. 지금 6분 정도가 지났는데 현대카드 비자가 과연 될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매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이 M100은 이제 거의 재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거의 뭐 마지막인 것 같은데 50대 되어 있고 16GB 램에 500GB SSD 그리고 이것도 EU로 선택을 하시면 7에서 10일 배송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164.53달러로 되어 있는데 10달러 자동 할인이 되고 그리고 6달러 스토어 할인 쿠폰은 구매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코드 대문자 DIY DRK107 넣으시면 23달러가 할인이 돼서 125.53달러가 됩니다. 자, 여기에 현대카드까지 할인을 받으시면 와, 75.53달러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달러 구매 시에 50달러가 할인되고 200달러 구매 시에 100달러가 할인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광클하지 않으면 구매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알리익스프레스 구매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이 5분 뒤에 공개가 됐는데 지금 과연 이게 현대 비자카드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대 비자카드가 아직까지 남아 있으면 뭐이 제품 필요 없더라도 아마 구매하시게 될것 같은데 아버님이나 어머님 효도 PC로 해드려도 되고 회사에 뭐 업무용으로 하나 추가로 드려도 되고 뭐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좋고, 아무튼 요번 할인은 정말 역대급이라서 과연 이 미니 PC에 현대 비자카드를 적용해서 구매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 소개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뭐이 N100은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미니 PC 이런 거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 N100 다 구매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가끔 이제 설문조사 하다 보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매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다음 11월 공동구매는 제품이 많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구매 페이지 모바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이 할인 쿠폰 있습니다. 할인 쿠폰 수령 하기 누르시고 옵션을 선택을 하십니다. 옵션. 자, M100에 16GB에 500GB. 자, 그리고 EU 선택하시고 바로 구매 누르신 다음에 내려가시면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프로모션 코드 누른 다음에 대문자로 DIY DRK 107 누르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은 적용이 안 되겠죠. 아직 세일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바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알리익스프레스 가을 세일은 10월 16일 오후 4시부터 10월 19일 오후 3시 59분 한국 시간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코드가 이 제품은 150장, 이 제품은 50장인데 뭐 중간에 구매를 취소하신다던가 아니면 결제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 코드가 다시 풀리기도 하니까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적용을 해보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다음 날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동 할인의 경우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적용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PC 웹사이트 또는 앱으로 주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송 기간의 경우에도 현재 구매하실 때 5일 또는 7일 무료 배송 이 시간이 보이면 그 기간에 배송이 되는데 창고의 재고가 소진된 상태에서 구매를 하시면 이 표시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늦게 15일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량이 남아 있다면 구매를 고민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제품은 이제 거의 끝물이고 수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러 번이 제품은 뭐 리뷰도 했고 비교도 했고 이거 가지고 바탕도 만들고 여기에 이 GPU도 적용을 하고 뭐 그런 여러 영상들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이 제품은 이제 설명을 굳이 뭐안 드려도 되겠고 외형은 한번 보시죠. 뭐 그동안 정말 많이 했지만
자, 비링크 M100 미니 PC. 정말 가볍고 저전력에 그리고 성능도 생각보다 뭐 할 수 있는 일도 정말 많고 뭐 에뮬을 돌리기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바탕 만드는 영상 했었죠. 뭐 웬만한 에뮬레이터들 거의 다 돌아가고 7인치 바탑에 들어갈 정도로 분해하면은 7인치 바탑에도 들어갑니다. 정말 작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 미니 PC가 미니 PC에 있어서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됐던 그런 제품입니다. 아무튼 이 M100 뭐 지금 물량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요 제품은 이제 현대카드 할인이 안 들어가면 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지죠. 네, 아직까지도 뭐 코드는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었던 5600H와 똑같습니다. 외형은 똑같고 내부에 CPU만 변경되는 제품입니다. 박스 구성도 똑같기 때문에 네, 뭐 설명서 그리고 어댑터죠. 이 밑에 M100과 같은 미니 PC에 비해서 이러한 제품들은 전력 소모량이 좀 높습니다. 네, 어댑터만 보더라도 훨씬 크죠. 자, 배사 마운트에 장착할 수 있는 어댑터도 들어있고 HDMI 케이블 19V 5A 95W입니다. 이 정도면 뭐 일반 PC에 비해서는 정말 저전력이긴 한데 미니 PC 중에서는 전력이 높긴 하죠. 뭐 NAS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엔 조금 무리고 NAS 같은 거 사용하시려면은 30W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이 제품은 뭐 업무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합니다. 자, 이 제품은 뭐 지난번에 리뷰했던 5600H와 거의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M100 5600H는 제가 예전에 비교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것까지 성능 비교를 해보고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K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자, 후면에 이렇게 HDMI 포트 2개 그리고 Type-C 포트까지 있어서 Type-C가 연결되는 모니터가 있으시면 트리플 모니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K 모니터 환경에서 유튜브 로딩 이런 거 정말 빠르죠. 자, 4K 영상도 한번 보시면 네, 끊김없이 4K 영상 플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알리익스프레스처럼 무거운 웹사이트 자, 쇼핑하고 뭐 이런 거 전혀 무리 없습니다. 자, 네이버 같이 무거운 웹사이트 네, 네이버도 정말 빠르죠. 네, 웹서핑 뭐 이 정도 하실 수 있고 자, 그리고 넷플릭스 PC 버전 넷플릭스에서 4K가 지원되는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이 제품 4K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4K 실행 환경 한번 보셨습니다. 자, 예전에 5600H와 N100 비교를 했었는데 이 제품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킥벤치 라이젠 5 5625U 6코어 12스레드 최대 4.3GHz로 작동이 됩니다. 자, CPU 벤치마크 네, 킥벤치 결과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1882점 멀티코어 7291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5600H 그리고 M100을 비교를 했었는데 5600H에 비해서 아주 약간 싱글코어의 경우는 뭐 이 정도면 거의 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멀티코어에서 뭐 5%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M100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멀티코어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이상 2.5배 정도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D 마크를 통해서 그래픽 성능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임스파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스파이 1366점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테스트했던 5600H는 1431점 그리고 M100은 369점이었는데 뭐 M100에 비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스코어이긴 한데 5600H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뭐 CPU와 비슷하게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는 56256과 5600H에 비해서 조금 더 저전력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벤치마크 스코어가 5에서 10% 정도 낮게 나오는 반면에 소음이나 발열에 있어서는 5600H보다 약간 더 우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 걸 봐도 이 채트리 제품이 비링크 제품보다 약간 더 발열 제어 성능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K 모니터에서 일반적인 사용 보셨고 게이밍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1080p 모니터에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80p 모니터에서 간단하게 게이밍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1080p 그리고 대부분의 옵션 다 보통으로 놓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TA 거의 50프레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이 정도면 1080p 환경에서 게이밍 하기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50프레임 후반대로 나올 때도 있고 네, GTA 5 생각보다 성능이 잘 나오네요. 50프레임 정도면 정말 할만하죠. 1080p에서. 자, 그리고 고전 게임. 자, 세무 에뮬레이터는 뭐 고전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만 어쨌든 최상위 에뮬레이터 어느 정도 돌아가나 보겠습니다. 자, 60프레임 거의 고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으로 격투 게임용 바탑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철권 태그 2. 자, 어느 정도 돌아갈지 보시겠습니다. 야, 60프레임에서 거의 고정이죠. 안 떨어집니다. 60프레임 고정. 네, 엄청난 에뮬레이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게이밍까지 해봤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게이밍을 즐길 수 있다. 그래픽 성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업무용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뭐 넷플릭스, 유튜브, 멀티미디어용으로도 손색이 없고 그리고 게임도 어느 정도 최신 AAA 게임을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 밑에급 게임들 1080p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에뮬레이터 성능도 뛰어나서 최상위급 에뮬레이터인 세뮤도 60프레임 풀프레임을 뽑아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와, 네. 정말 가성비로서는 이 정도가 없을 정도로 뭐 현대카드로 할인을 받으면 뭐 정말 안 살 수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비링크라든가 5600H에 비해서 발열에 있어서는 우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게임을 했는데도 그렇게 아주 뜨겁진 않고 외부에서 발열 측정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41, 2도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러한 미니 PC가 소음은 크긴 큽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하지만 뭐 생각보다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았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릴 때도 보면 50에서 60dB 정도 그리고 아이들링 시에 25dB 정도 그렇게 높지 않고 가벼운 작업 정도 하면 30에서 35dB 이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600H보다 발열 그리고 소음이 아주 약간 소폭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알리익스프레스 가을 세일을 맞이하여 미니 PC만 2종 공동구매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엠백은 그야말로 가성비의 끝판왕이었지만 이제는 이 5625 U도 뭐 가격은 사실 이것보다 많이 비싸고 이번처럼 현대카드 할인 이런 게 없다면 관세까지 나와서 가격은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 가격대에 나올 수 있는 성능 중에는 정말 훌륭한 성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비자카드가 적용이 되면 이 제품은 뭐 정말 무조건 사야 하는 제품이죠. 과연 저도 미리 영상을 찍어 놓는 건데 몇 분이나 그 혜택을 받아서 구매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새롭게 한번 공동구매 리스트에 올려본 최트리 5625U 미니 PC 그리고 그동안 가성비 미니 PC의 끝판왕 자리를 지켜왔지만 이제 거의 뭐 재고가 별로 남지 않은 비링크 엠백 미니 PC 이렇게 2종 공동구매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625U의 리뷰까지 보셨고 다음 11월 알리익스프레스는 뭐 그야말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광군절을 맞이하여 요번에 못 사셨더라도 다음에도 또 미니 PC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다음번 공동구매를 참여하시고 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요번 공동구매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익혀놓으시면 다음번 공동구매에서는 원하는 제품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